기초과학연구원 IBS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자며 지난 2011년 설립된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초과학 전문 연구기관입니다. 최근 연구비 유용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는데 이번엔 연구실에 CCTV를 설치해 연구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. 감시를 당한 한 여성 연구원은 성적 수치심을 느껴 퇴사했는데 IBS는 감사 과정에서도 이런 사실을 덮기에 급급했습니다. 이성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지난 2014년 기초과학연구원의 한 연구실에 CCTV가 설치됩니다. 연구실 책임자인 연구원 A씨가 장비 도난 방지 목적이라며 설치한 건데 사실상 업무 감시용으로 이용됐습니다. 자기 입으로 연구원들 감시하려고 해놨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. 더 큰 문제는 이 CCTV로 인해 여자 연구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겁니다. 실험실 보안용이라면 외부인 출입을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가 출입문을 향해야 했지만 CCTV는 특정 여자 연구원을 향했습니다. 완전히 고화질이었고 완전히 다 보이게 그렇게 돼 있으면 각도로 돼 있더라고요, 보니까. 물론 파여 있는 옷을 안 입으면 보이진 않겠지만 파여 있는 옷을 입으면 다 보일 수 있는 45도 각도로 이렇게 딱 돼 있었다니까요. 이 같은 사실을 연구원들이 알게 되면서 결국 CCTV는 제거됐지만 A씨는 끝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연구원 B씨가 실험 시약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B씨의 설명입니다. A씨는 실험기기 보호를 위해 CCTV를 설치했으며 B 연구원은 자신의 실험 지시를 거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이 문제가 사내 게시판을 통해 폭로된 뒤 IBS가 내부 감사에 착수했지만 이마저도 엉망이었습니다.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너한테도 문제가 되고 너한테도 문제가 된다. 사건을 덮고 합의를 유도하는 데 급급했다는 겁니다. 감사를 통해서 제보자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건 실제로 내부 제보자에게 협박을 한 거나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. IBS 감사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중재했을 뿐 해당 사안을 무마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성적 수치심을 느낀 여직원과 이 문제를 제기한 비연구원은 재계약이 되지 않아 결국 퇴사했습니다.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IBS는 어떠한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.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.